네, 이제 시장이 잠시 후에 아마 열리게 될 텐데요. 우리 이 시간만 되면 꼭 필요한 분이 있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한 1, 2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고요. 어제 빠졌으니까 오늘 올라야죠. 네, 오늘 좀 어제는 아주 분위기 안 네, 어제 좋았어요. 너무 그 외국인들이 그 프로그램 매도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로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을 네. 그냥 묶어서 파는 거죠. 이 비차익은 15개 이상의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파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좀 팔고 있는 건데 이게 좀 멈춰야 이 대형주들이 좀 힘을 내서 지수 올라갈 것 같은데 결국 오늘도 좀 외국인들 수급은 좀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계속 여기 나오는지. 그리고 오늘 현재 예상 지수는 이제 1분 남았는데요. 마이너스 1.78포인트 정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은 좀그 빠진 흐름이 좀 미리 나왔기 때문에 오늘 출발은 그냥 보합권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내외에서 좀 하락 출발을 일단은 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지금 분위기가 좀안 좋잖아요. 그 블록 딜 우려 때문에. 네. 근데 요거를 좀 감안한다면 코스닥도 그렇게 뭐 다른 기업들이 출발이 아주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워낙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시총 비중이 크다 보니까 코스닥에 일부 좀 영향을 좀줄 것으로는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각각 한6% 가까이 오늘은 좀 빠지면서 일단 지수에는 조금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 그 주식을 판다는 거는 뭐 셀트리온이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아니 그럼 네, 뭐 자기가 주주인데 뭐 색색 무슨 거기서 테마섹이라고 테마섹에서 그냥 싱가포르에 예. 자기네가 파는 테마섹 거죠? 색색이 아니 무슨 색인지 기억이 잠깐 안 나잖아요. 테마섹이 뭔지 아시죠? 테마섹? 네. 테마로 색 하는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에 네.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국부 펀드예요. 네, 아, 싱가포르 국민들의 돈을 아, 운영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국민연금은 이제 그 연금을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 주식 투자만 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테마색은 이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국부 펀드라고. 그러니까 연금하고도 좀 다른 거예요. 네. 하여튼 거기서 이제 판다는 건데 그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아니, 건뭐 아닌 어떻게 할 수가 거고. 없죠. 어쩔 수 자기, 없죠. 응? 응? 이거는 뭐 셀트리온 욕할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아닌가? 셀트리온을 욕할 건 아니지 뭐. 아, 셀트리온이 네. 뭐 팔라고 꼬신 거. 셀트리온이 잘못한 건 아니고요. 셀트리온은 아예 안 팔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겠지. 이건 이제 2대주주가 결정할 문제고 그 예전에도 기사 나왔는데 아마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할 거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올라올 때마다 좀 줄이긴 사실 했거든요. 오래 갖고 있었지. 근데 오래 갖고 지금은 있었어. 이렇게 좀 이례적인 게 주가 많이 급락했는데 네. 나오니까 좀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을 좀줄 수밖에 이게 없는 거죠. 가격대 하필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낮은 떨어진 가격대에 거기 팔아야 때문에. 되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은 거지. 안 좋게 보나? 근데 아직도 지분이 좀 이게 1,000만 주 정도 갖고 있거든요, 네. 셀트리온. 근데 250만 주 정도 나오니까 아직도 좀 지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이제 오픈됐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5.6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 0.1% 정도 좀 오르는 상황이고 상승 종목 수가 그러네요. 396개 장이 나쁘지 않은데. 오늘 좀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 출발은 했어요. 이게 셀트리온 때문인 것 같고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상승 종목이 523개, 하락이 656개로 좀 비슷합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코스피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많이 오르는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플러스 2% 정도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한1.8%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고 현대차가 오랜만에 지금 17만 원 넘어서면서 1.5% 카카오 또 고려아연 뭐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르게 반등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하락하는 기업 쪽에서는 오늘 그 삼성 SDS가 이것도 좀 블록딜 얘기가 좀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 아마 지분으로 추정이 세금? 되는데 그 상속세 때문에 4월 초까지 아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각을 그걸 하기 위해서. 근데 알려진 좀 악재지만 아마 오늘 그한 신문사에서 단독 보도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블록딜 착수한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8%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8%요? 예. 네, 8%? 8% 정도. 이게 얼마를 팔길래?
한 300만 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할인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여기가 예. 디스카운트율에 따라서 저희 예,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빠졌다는 거는 8% 정도 할인해서 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SDI나 뭐 펀더멘털 문제보다는 이제 수급 이슈니까 네네. 그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삼성 SDI랑 SDS죠. 삼성 SDS랑 셀트리온 이 두 개 기업이 좀 블록들 이슈로 오늘 급락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래도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은 좀 보이진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강보합 내에서 좀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오늘 그래도 0. 뭐 아주 미미하지만 0.4% 정도 일단 반등 흐름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3사가 다 좀 안 좋아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급락을 했고 셀트리온 제약도 한 3% 가까이 빠지고 있고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한 2%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요새 좀 바이오 쪽에서 좀 분위기가 또 안 좋은 게 메지온이 그 이제 폰테나 뭐 이렇게 환자들 뭐 치료하는 그 심장에 좀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네네. 아이들 있잖아요. 네. 예. 그거 치료제인데 임상 3상까지 가서 FDA 승인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어젠가요? 그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홈페이지도 이제 공시를 했더라고요. 결국 그 FDA에서 승인을 안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임상을 해라. 그러니까 FDA가 좀 공고를 한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좀 추가 임상을 해야 된다. 근데 회사 측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놨는데 어쨌든 FDA에서는 좀 일단 공식적으로는 허가가 네. 안 나와서 어제도 하한가, 오늘도 하한가? 지금 오늘도 하한가예요. 지금 오. 이틀 동안 60%가 지금 메지온이 예. 그래서 이게 좀 FDA 통과하는 게 정말 어렵긴 합니다. 지금 쉽지가 않다는 게 다시 한번 좀 증명이 돼가지고 오늘도 지금 메지온이 하한가 같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럼 오른 거예요 지금까지? 올랐었죠. 그러니까 그 FDA 간다 요 얘기로. 네, 왜냐하면 임상 3상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아. 보통 이제 임상 3상이 다 끝나면 이제는 거의 됐구나 이런 기대감이 되게 높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주가도 메지온도 그동안 되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또 많은 주주분들이 좀 굉장히 좀 충격에 좀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바이오에도 당연히 또 심리에도 네.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참 우리 진짜 계속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네. 되네 그죠. 네. 네? 이게 마무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막판 가서 그래서 그게 또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해서 근데 1월부터 지금 엄청 빠졌거든요 보니까 1월 뭐 한 중순쯤에 보니까 20만 3만 원까지 갔다가 그때부터 쭉 빠져가고 지금 이제 7만 2천 원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 말하고 이제 올해 그 애플에 이제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더 갔어야 되는 있었나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근데 모르죠. 뭐 그 이렇게 단기간에 빠진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시장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또 미리 좀 오르기도 했어요. 주가가 이게 2018년도에 사실 당시에 주가가 3만 원 하던 기업이니까. 2017년 3월에 17,000원이었어요. 네, 2017년에 또 13. 그 25만 그러니까, 25만 원까지 간 거니까. 네, 그냥 또 저점 대비하면 뭐 20배 가까이 네. 오른 거예요. 아 근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개인적인 네. 궁금증인데. 3월 22일쯤에 이제 그 발표가 났다고 치고 그럼 적어도 한 3월 한 초중반까지는 꽤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지 않냐 이런 얘기지. 아니 뭐 그렇게까지 이게 물어봐. 그거 뭐 그렇게 돌려 빙빙. 아유 그 뭐. 아니 그 그렇지 않나. 왜냐면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그 갑자기 이제 안 된다는 소식 들리면서 푹푹 빠지는 건 뭐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는데 한 1월 중순부터 쭉쭉 빠지고 있는데 그냥 아 그냥 소설 한번 또 써봤습니다. 네. 혼자 생각했어요. 네. 네. 자 아, 이틀 하한가 치면 진짜 갖고 있는 분들은 완전 멘붕이겠네. 네. 그죠? 왜냐하면 기대감이 되게 컸고 FDA에서도 이제 승인하지 않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FDA에서는 지금 불허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이제 바이오를 좀 제외하면 분위기들은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쪽만 제외한다면 오늘 그 코스닥의 그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게 원자 현미경 만드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파크 시스템즈 네. 반도체 이제 소부장 기업이거든요. 오늘 한
6% 가까이 주가가 일단 좀 급등하고 있고 JYP가 좀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오늘 증권사에서 그 하나금융투자 이기훈 애널리스트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6.5% 가까이 지금 JYP 엔터가 급등하고 있고 YG 엔터가 2.8% 좀 반등을 하고 있고 SM도 동반해서 지금 2% 가까이 네.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3사가 다 올라가고 있고 CJ E&M도 어제 KT의 자회사죠 스튜디오 진이를 지분 인수한다는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그 드라마 제작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쪽도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한 1% 가까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좀 엔터나 좀 미디어 쪽이 코스닥에선 괜찮고 반도체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다. 다만 아쉬운 건 이제 바이오가 좀 지금 주가 흐름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오늘 좀 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4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코스닥은 좀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수급 상황은 오늘도 좀 아쉬운 거는 좀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사주면 좋은데 오늘도 비슷합니다. 지금 오전부터 코스피 코스닥 좀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피를 823억 팔고 있고 코스닥을 좀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505억 정도. 좀 팔고 있는데 오늘도 그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동반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어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좀 한국에 좀 복귀를 하진 못하고 있다. 다만 그래도 코스피가 좀 버티는 거 어제랑 다른 거는 기관이 좀 방어는 하고 있어요. 네. 기관들이 소폭 좀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강보합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좀 많이 파는 거는 그 서비스 업종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아마 인터넷 관련주들이 아닌가. 네이버 같은 게 좀 빠지네요. 예. 그리고 의약품 쪽, 그다음에 전기전자 이런 쪽에 대해서 오늘 좀 매도가 많다. 그리고 운수장비는 좀 오늘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운수장비가 자동차 조선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동차 쪽으로는 좀 모처럼 오늘은 저가 매수가 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조선도 네. 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조정을 제법 받았어요. 네, 한 6-7% 정도. 조선. 네? 네, 좀 받았습니다. 네, 조선.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오늘도 사료 업종이 제일 세고요. 요새 뭐 밀 가격이 또 급등하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오늘도 사료 관련주가 일제히 다 지금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비료주들, 그러니까 농산물 관련주가 여전히 센 것 같아요. 미국의 그 농산물 업체 아니 그 농기계 업체 그 이름이 지금 디어요. 아, 디어. 아, 예. 디어. 그 전 디어. 거의 디어요. 신고가 났더라고요, 오늘 또 보니까. 그냥 디어예요? 디어. 원래 거예요? 법인명은 디어. 디어 앤 컴퍼니고 상표명이 존 디어죠. 아, 존 디어. 사슴 이렇게 돼 있죠. 아, 그건 전문입니다. 농기계 전문이에요. 미국 농기계는. 아니, 왜냐면 내가 그걸 잘 모르는데 존 디어 클래식이라고 골프 대회가 있어요. 아, 네? 그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네. 아~ 거기서 스폰서하는 존디어 클래식. 우리 그 막 우승하고 막 이렇게 사료 막 뿌려주는 거 이런 거. 어이 우승하면 저 트랙터가 쭉 와가지고 하지 않을까? 나 진짜인 줄 알았어. 네, 하여튼 디어라는 회사. 네, 네,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농업 관련 기업들이 진짜 주가가. 우리나라 농기계 괜찮아요? 저 대동공업 같은 대동, 거. 네, 대동공업. 네? 대동이 그 저 대동공업이라고. 그 경기 네. 아, 대동경 우리나라 농기계 회사 두 개가 있어요. 네. 네, 대동공업하고 동양물상. 네? 옛날에 이제 대동이라고 그러고 똥물이라고 대동, 그랬어요. 대동. 네, 대동 똥물은 뭐예요? 아, 주가 하도 안 가가지고 동양물상 줄여서. 아, 동양물상. 아, 옛날에겠다 옛날에. 오래된 회사지. 네. 둘 다. 경운기 그거 이렇게 뭐 렌치 비슷한 거 딱 꽂아서 네. 그렇게. 그렇지 돌리는 거. 저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왼쪽에 네? 그 동양물산 이렇게 써 있어. TYM인가 이렇게 뭐 써 있더라고. TYM 맞아요. 네. 이름이. 아. 그죠? 맞습니다. TYM으로. 네. 그래서 야, TYM 뭐냐 이렇게 동양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근데 뭐 두 회사 다 뭐 최근 주가 그러면 다 좋습니다. 좋아요. 예. 대동이 훨씬 좋네요 지금 퍼포먼스는. 예. 그래서 농업 관련주가 뭐 한국이나 TYM. 미국이나 뭐 비슷하게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아까 이제 외국인들 수급 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정말 모처럼 만에 좀 반등하고 있고 현대차가 2.6%, 오. 만도가 2%, 현대모비스가 1.5%, 기아가 조금 부진하지만 0.7% 오르면서 자동차 대표주들은 일단 그래도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들도 오늘 좀 좋은 모습입니다. 한 2% 가까이 주가 올라가는데 지금 여전히 확진자가 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뭐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완화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험주들 뭐 실적 괜찮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좀 주가 흐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 자원개발주, 그 다음에 오늘은 조선주도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랑 한 1% 가까이 다들 오르면서 오늘 조선업종도 분위기 괜찮고요. 거기에 또 정유주도 국제유가전 급등에 따라서 S오일이 1.3%. 그 외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따른 이제 주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합을 해드리면 농업 관련주나 원자재 같은 이제 여전히 그 우크라이나 사태 수혜주들이 좀 강세 보이고 이제 낙폭이 요새니까 좀 약간 순환매가 도는 게 어제는 2차 전지가 좀 좋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자동차가 좀 가잖아요. 낙폭과대에서. 그러니까 낙폭과대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계속 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미디어 쪽 성장주 내에서는 확실히 엔터나 컨텐츠 같은 미디어가 좀 주가가 살아 있으면서 네. 굉장히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오늘 좀 빠지는 기업들은 뭐 아무래도 아까 그 바이오 시밀러 쪽 셀트리온이 좀 주가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바이오가 좀 안 좋은 게 여전히 좀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IT 대표주는 그 삼성 SDS가 아무래도 오늘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IT 쪽은 전체적으로는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건자재주들이 좀 최근에 강했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건자재 뭐 인테리어 관련주들 그리고 항공주들도 그 보잉의 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데 이제 중국에서 그 사고가 좀 발생했잖아요. 그 보잉 그렇죠. 항공기가 추락했죠. 추락해가지고 지금 생존자 확인이 지금 어렵다고는 하는데 보잉 거예요? 생존자가 있을 수가 없는 네. 사고인데 완전히 네. 그냥 뭐 산산조각이 아직 네. 지금 뭐 확인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보잉 옛날 모델이래요. 그러니까 보잉 입장에서는 좀 다행인 거는 맥스 모델은 아니고. 그 전 모델인데 몇 번 났던 예,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아직 그게 운항 승인 안 난 걸로 좀 알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제 보잉 주가는 당연히 안 좋죠. 이런 사고들이 자꾸 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항공주들 투자 심리에도 좀 약간 안 좋게 일단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항공 리오프닝 관련주가 일부 좀 그런 좀 부분 때문에 오늘 좀 투자 심리가 약간 악화돼서 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 자 그럼 리포트 한번 좀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리포트 중에서는 이제 오늘 사실 JYP나 이런 엔터주들이 많은 좋은데 그 신한금융의 지인의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를 쓴 것 중에 2022년 이제 앨범 판매량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엔터주 좀 고민하는 게 올해는 앨범 판매 주는 거 아니냐. 왜냐면 작년에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요. 네. 작년 앨범 판매량이 전체 5,710만 장으로. 역대급 판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앨범은 엔터사의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이라서 영업이익 변동의 가장 기여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팔리면 당연히 뭐 실적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작년엔 근데 이제 걱정은 그거죠. 콘서트가 거의 안 열렸으니까 대체재로 좀 앨범 많이 산 거 아니냐. 근데 올해는 콘서트 열리면 또 거기다 작년에 이미 샀던 사람이 올해 또 사겠냐 이런 좀 역기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물론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한국의 그 가온 차트라고 있거든요. 그 네. 미국의 빌보드나 일본의 오리콘 같은 한국의 이제 가온 차트인데 여기 탑10 합산 판매량을 보면은 1월에 69% 증가했고 2월에는 6% 증가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빅포 엔터 사사 판매량 다 합치면 122%, 그다음 83%, 1, 2월에 각각 이렇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려보다는 굉장히 좀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성장을 이어갈 거라고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2월 달에 YG엔터의 신인 그룹 그 트레저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초도 물량이 70만 장을 좀 기록을 했고 JYP엔터도 신인 그룹 엔믹스라고 있나 봐요. 이분들이 지금 앨범이 나왔는데 마케팅을 거의 안 했는데도 20만 장. 완전 그냥 생 그 신이죠. 진짜 신인데. 어디요? 그 JYP의 엔믹스라는 그룹. 엔믹스? 네, 엔믹스. 엔믹스? 예. 네. 저도 이제 좀 생소한 그룹이긴 한데. JYP의 대표 그 저기 그 보이 그룹이 어디죠? JYP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JYP 트와이스랑 트와이스 아니, 거긴 보이 그룹이고. 네? 트와이스가 보이 그룹이라니? 아니 그러니까
트와이스는 걸그룹이고. 아, 걸그룹. 아, 보이그룹 중에. JYP 아, 스트레이키즈. 네?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라는 이제 그룹이 있어요. 한 데뷔 한 2, 3년 된 거예요. 스트레이 키즈라는 게 있어요. 네. 정프로는 어.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전 2AM. 그건 너무 아, 왜요? 너무 오래됐는데.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쩌면 보내. 한 소절만 했잖아. 한 소절만. 2AM. 아 그때 그거 먹었어? 그 소주? 원소주? 아 먹었죠. 먹었어? 맛 봤죠. 맛있어? 아 소주의 어?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 아 나 나는 거의 간직하고 있는데. 아, 내가 그러세요? 우리 사무실에 놔뒀어. 그랬더니 우리 직원 한 명이더니 김프로 이거 마시고요 병원 줘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병만 주냐 이렇게 소주 한 병 그 두 병 어, 들었나? 네 거기? 맞습니다. 두 병 들었지. 원소주. 아 제법씩 고마워요. 네. 원소주. 아모 아니 아오모인가 그 AOMG. 네, 거기서 또 이렇게 같이. 거기 대표에서 몰라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뭐 그래도 친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원소주 잘 마셨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또 말씀. 보이그룹 아까 참 왜 물어보신 거예요, 이거는? 아니 어느 정도 업데이트 됐나 해서. 아, 역시 기대했던 정도는 나오네. 2AM. 전 못 보내. 2AM 못 보냅니다. 죽어도 못 보내요. 독특하다 이 취향. 하여튼 스트레이키즈가 괜찮은. 그리고 엔믹스라는 그룹이 이제 완전 또 완전 이제 신인 그룹 이번에 데뷔를 반응 괜찮은 것 같다. 네. 네. 근데 뭐 마케팅도 안 했는데 20만 장 지금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팬덤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케이팝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여전히 월드스타들은 아직 컴백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판매가 잘 된 건 긍정적인 것 같다. 그래서 좀 좋게 보자라는 좀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뭐 하나금융투자 이기훈 연구원도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JYP 엔터 목표 주가를 올렸거든요. 거기 스트레이즈 키즈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앨범이 나왔는데 선주문만 130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선주문으로. 아니 어디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이 키즈는 글로벌 다 인기가 좀 많죠. 어 그래요? 네. 아 우리는 몰랐지. 우리는 모르는데. 해외에서 인기가 두 명 확진돼가지고 활동 중단 일이야. 누가요? 스트레이키즈. 아, 네. 이분들 잘하게 생겼네. 네. 방찬, 리노, 창빈. 야, 굉장히 어려 보인다, 그지? 현진, 필릭스, 승민. 어, 굉장히 어려 보이네. 아,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아, 글로벌 활동 많이 하시네. 네. 아, 오늘 알았네. 네. 굉장히 좀 유명해요, 좀. 데뷔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요번에 딱 진짜 외워야지. 릴리, 해원, 서륜, 지니, 베이. 어? 그건 누구예요? 그거 몰라? 엔믹스. 엔믹스? 엔믹스 멤버 이름이야. 그러니까 새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을 그냥 외우는 게 낫겠죠. 이미 지나간 사람 외우려고 딱 머리 아픈 것보다는 그러니까. 엔믹스 같은 분들. 엔믹스는 어디 JYP라고요? 네 JYP입니다. 엔믹스. 아 좋습니다. 서륜지우, 진이, 혜원, 릴리, 규진, 베이, 가사. 아, 가사. 이름을, 멤버가 아니구나. 이름을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 이름을 야 이름을 있잖아. 내 좋은 아이디어라. 이름을 우리 같은 사람들을 뽑아달라면은 어? 우리 옛날에 설 운도 있잖아. 그러니까 운도, 창정, 어? 훈아 뭐 이렇게. 훈아. 그지? 어때? 진아, 태진아. 걸그룹은 어? 뭐 튀김이 있고. 어? 철, 현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머리 쏙쏙 들어오지. 그 어차피 이게 나쁜 전략이 아닌 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을 때는 이게 뭐 올미한 이름이 전혀 모르니까 전혀 의미 없지. 어?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좋은 아이디어 아니냐, 그지? 4,50대 포섭작전. 예. 네. 아 하여튼 엔믹스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스트레이키즈도 이번에 130만 장이면 이게 전작 대비 40% 증가한 거래요. 근데 일부에서 이제 우려하는 거는 앨범 판매량. 왜냐면 콘서트를 가면 돈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팬들이 좀 아무래도 이거를 앨범까지 구매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금융투자 이제 이기훈 연구원님은 컨텐츠만 좋다면 그 팬들은 차라리 돈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든가 아니면 가난해질 준비가 되어 있다. 차라리 내가 좀 덜 먹더라도 앨범 더 사겠다. 네네. 이게 좀 팬덤이라고 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K-pop 글로벌 팬덤은 좀 대단하지 않나 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보고서 흥국이랑 대관이 어떻게 할 거냐는데요. 중국의 송대관 어떻게 아 왜 장식이도 있고 아, 껴주는 거죠? 네. 당연하지. 알겠습니다. 네? 중국의 대관이도 센터에 설 수 있습니다. 센터
센터 형국이. 저기 봐. 승환 진서 완선. 아, 이것도 괜찮다. 완선이. 완선. 수봉 났다. 수봉 걸그룹. 네. 자, 그리고 또 뭐 엔터 쪽만 또 뭐 있어요? 네, 있습니까? 오늘 그리고 이제 하나경제 박종대 연구원님이 그 식품 온라인 실적 이제 세 가지 하면 요새 이마트도 좀 주가가 괜찮고 하긴 한데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쿠팡이 좀 전략을 올해 좀 바꾼 게 좀 일부 있더라고요. 좀 수익성 위주로 가겠다. 그래서 네. 경쟁 완화했는데 아무튼 식품 온라인 빅3 좀 이렇게 자료를 좀 적어주셨는데 쓱닷컴, 마켓컬리, 오아시스거든요. 근데 세 개 다 상장 좀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 IPO 준비 중인데 좀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는 얘기고 식품 온라인 시장 성장률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온라인 침투율이 지금 25.4%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품 전체 중에서 4.1% 증가를 했는데 이게 전체 온라인 시장 침투율이 47.9%인데 이게 4.9% 더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침투율 면에서도 기존의 전체 온라인보다 식품 온라인 침투율이 좀 성장률이 더 둔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식품 쪽이 아직은 그렇게 뭐 고성장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상단이 좀 낮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을 매길 때 네. 식품 쪽의 침투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아니라는 게 지금 수치로 좀 나와 있고 네. 두 번째가 쓱닷컴 점유율이 좀 하락을 했대요. 그래서 2021년 쓱닷컴과 쿠팡, 마켓컬리, 오아시스 온라인 식품 매출 성장률이 쓱닷컴은 16%밖에 성장을 못했고. 쿠팡이 무려 100% 성장을 식품 쪽에서 온라인 지금 마켓컬리가 98% 네. 오아시스가 79%니까 그러니까 쓱닷컴이 일단 1등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규모가 크니까 네, 네. 성장률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쿠팡 마켓컬리 매출도 지금 거의 다 따라왔대요 많이 네. 그걸 감안하면 좀 성장률이 부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쓱닷컴 점유율이 지금 8에서 7.3%로 하락을 해버렸고 쿠팡이 지금 2.6%나 지금 상승을 해가지고 7% 까지 두 회사가 좀 붙어버렸죠 거의 점유율이. 그래서 지금 스타컴이 조금 약간 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각 업체마다 밸류에이션 훼손 요인이 좀 있는데 일단 스타컴은 식품 카테고리 성장률이 왜 이렇게 둔화됐는지 성장에 이걸 좀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좀 내용을 적어주셨고 마켓컬리는 너무 지금 손실이 많거든요. 이번에도 2천억 손해봤죠. 그래서 뭐 상장에 대해서 그 퀘션 마크가 막 예, 맞더라고요. 예. 그 오너 지분이 또 너무 낮다면서 오너간이라 그 저 대표 지분이 아, 대표 예. 뭐 6%인가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예. 계속 투자 받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IPO를 할 때 사실 이제 이런 실적도 봐야 되는데 영업 손실이 이렇게 증가했을 때 쿠팡도 지금 손실이 크잖아요 사실은 네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IPO는 이제 앞두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기대 지금 현재 수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납득할 만한 뭐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밸류에이션을 그게 높게 받기는 좀 어려울 그렇지. 수도 있다. 그런 좀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리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쓱닷컴은 쓱닷컴이 상장한다는 건 그 원래 쓱닷컴은 뭐 이마트 거 아니에요? 이마트 거죠. 그 물적 분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 아예? 자회사 자회사로 자회사예요 원래. 아 그런 완전 아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인이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면 이마트에는 쓱닷컴의 밸류는 포함이 안 됐던 거예요? 포함돼 있지. 어, 어느 정도 좀 들어오는. 그게 예를 들어 다 상장한다. 그럼 따로 가는 거랑. 카카오 똑같아. 카카오 엔터, 카카오 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자회사 상장하는 거. 그렇지. 그건 욕 먹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 먹는 건 이제 사실 그거죠. 이제 갑자기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상장하는 건데 이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제 자회사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회사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 카카오도 상장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뭉뚱그려서 네. 사실 욕 먹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야 그래 그렇다고 저 구글이 유튜브 상장하냐? 페북이 인스타 상장하냐 이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쓱닷컴 상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유, 되는 것 같은데 있어봐 쓱 하겠지 뭐 쓱 상장 왜 아니 그리고 나는 쓱 이렇게 상장하는 게 다른 뭐 예를 들면 카카오 내는데 엄청 욕 많이 먹었는데 여기는 괜찮은 뭐 다른 어떤 형식이 있는 건가 했더니 뭐 그냥 자회사 상장이네 그죠? 네 자회사 상장이에요. 네 자회사. 그러면 저 신세계인지 이마트인지 하여튼 거기는 당연히 가치가 하락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상장하고 나면 당연히 좀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아, 기존 업체. 아니 그게 꼭 로직이 네, 그런 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분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나 솔직히 모르겠네. 있잖아.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이 상태로 상장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장외에 있을 때보다 만약에 그 상장했을 때 상장 가치가 더 높으면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여기 플러스가 나니까 그건 좋은데 여기에 대규모 공모 자금들이 들어와. 근데 이게 진짜 알짜란 말이야. 네. 그 쉐어하기 싫을 정도로 알짜야.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어? 네. 어 이거 우리만 갖고 싶은데 이런 회사가 있잖아. 네. 근데 유통업이 그런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어.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기술 어떤 회사가 있는데 네, 진짜 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거나 마켓셰어 전 세계 1등 회사야. 네.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성장성도 엄청나. 아,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회사를 분할해 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예를 들면 네. 어? 그냥 뭐 할 수 있는 회사다. 그 경우가 좀 다를 수가 있겠지. 제열사 상장이라도. 그래서 이제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에는 케바케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적절한 밸류에이션이 나올 거냐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제 생각에는 높게 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제 좀 성장성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좀 쉽진 않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느냐 아니면 네. 별로 안 좋은 평가를 받는데도 상장하느냐 오히려 그 이슈가 더 강하지 않을까. 아. 네. 네, 어쨌든 이제 이마트에서는 뭐 그래도 숙닷컴을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부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상장을 하고 나면 좀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마트 쪽에서는 뭐 약간의 그 워낙 핵심적인 사업부가 상장하니까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주분들의 우려도 좀 일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것 현재 적자죠? 아직 수근. 적자죠. 적자죠. 네, 적자는 상장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마트 같은 그런 대형 마트는 이제 좀 점점 오프라인 마트는 좀 네. 사양이라고 보고 그래도 성장하는 회사는 그래도 쓱닷컴이라고 생각하는 주주분들 아마 계셨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정프로는 투자자분들의 마음에 조금 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를 밟어. 나를 밟고 일어서 내가 해줄게 깔아줄게. 네. 정용진 회장의 마음이 조금 더 공감하신 거 아닌가 살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심입니다. 네. 자 오늘 다시 한번 저 지수 정도만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어, 좀 길어졌는데? 네. 안 하나 오늘은? 30분이 넘어갔고 오늘은 네, 오늘은 말고 뭐 내일 다시 한번 좀 도전할까.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지금 5만 4만 2천 분이 되고 있는데 하나 또 공개해? 해야지. 자 제가 그럼 얘기 안 했던 것 중에 오늘 마침 또 나온 얘기도 있으니까요. 가온 미디어 어떻습니까? 가온 미디어. 아, 진짜 어려운 종목 많이 한다. 가온 셋톱박스 업체로 알고 있는데. 가온 미디어가? 네. 가온 차트랑 상관없는데? 없어요. 전혀 상관없고요. 이름은 가온인데. 참 침투 엄청 많이 한다, 자기. 아니, 가온 미디어 나 아니 딱 아무리 봐도 이거 가온 차트 거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난 그 가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주 얼마인데 가온나? 그래갖고 난 샀거든요. 아 이게 가온미디어가 무슨 통신 뭐요? 네? 뭐 하는 회사라고요? 셋톱박스로 제가 알고 셋톱박스? 있어요. 셋톱박스를 왜 만들어? 그러네. 디지털 방송 수신 송수신기. 네. 그 예전에 KT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KT 그 셋톱박스 여러분들 그 집에 보면 IPTV 셋톱박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아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음성 딱 이제 말을 하면 뭐 이렇게 채널 바꿔주고 뭐 그런 것도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8392 들어갔습니다. 18392 지금 얼마예요? 지금 13650. 아 뭐 평균적이네. 한 26%니까 요 정도 그래도 괜찮죠. 네. 아 이게 저기래요. 아니 회사 이름은 딱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회사만 봤을 때 뭐 미디어고 막 좀 그래서.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건 고점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최고 거의 고점이네. 잠깐 183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일부러 지어낸 거 아니지? 아 형님 뭐 보여드릴게요. 아, 야, 보자. 가온 미디어 여기 있잖아요.
가온미디어 보이시죠? 마이너스 25.75%. 네. 18,390. 아니 뭐 많이 사지는 않았구나. 550조. 예? 아 뭐 주수까지 얘기하니까 아 이거 천만 원이에요 그래도. 지금 13,000. 가만히 있어 봐. 다른 거 보고 심각해지지 마시고. 아노 괜찮고. 30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43. 아 응? 형님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67 있네. 67 마이너스. 매도 팩토 아니에요. 어. 네, 주세요. 아 플러스 13.51도 있다. 야 13.51. 플러스 13.51 있네. 아, 아 응? 있죠 있죠. 자 그래서. 네? 야 근데 어떻게 진짜 이게 고점이었지 또? 거의 고점이에요 보니까. 언제 났더라? 근데 최근 주가가 나쁘지 않았는데. 네, 최근 주가로만 보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예전에 이제 뭐 셋톱박스 비중이 높았던 걸로 아는데 저도 이제 안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최근 흐름은 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일단 그래도 한 매출의 또 한 40% 이상 정도가 그 네트워크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뭐 5G나 여기 통신 장비 쪽에 들어가는 그런 솔루션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도 좀 병행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체질 개선을 한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작년 실적을 좀 봤는데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재작년에 영업이익이 90억 정도 됐는데 작년에 그 영업이익이 270억으로 3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당기순이익은 20억에서 190억으로 한 거의 한 8배 가까이. 오. 네, 그래서 지금 좋은데? 굉장히 실적은 좀 턴어라운드를 근데 이제 성장성이 있냐 이런 걸 보는 거겠네.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이쪽 사업 자체가 이렇게 뭐 고성장하거나 막 그런 산업은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셋탑박스의 이제 뭐 가장 큰 회사였던 게 휴맥스잖아요. 네, 휴맥스. 휴맥스? 네, 휴맥스라고 변대규 사장이라고. 네. 지금 거의 이쪽에 뭐 거의 세계 넘버원을 네, 예전에 했죠. 그랬었죠. 한참 그 네. 케이블 TV 그 있잖아요. 네. 세계 넘버? 유명했었죠. 유명했었지. 휴맥스라고. 근데 휴맥스의 장기 주가 차트를 보시면 예를 들면 10년짜리 차트를 딱 보니까 이게 2016년도 부근에 18,000원 했었거든. 에? 지금 4,400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피봇을 그렇게 원활하게 못한 거지.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그 뭐랄까 그 아주 고성장 산업으로의 피벗. 그때는 진짜 이게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때잖아요. 그 염이사님 기억나시죠? 그죠? 네. 휴맥스가 한참 잘 나갈 때. 네. 한참 잘 나갔었죠. 네. 해외로도 엄청 수출 많이 했거든. 네. 근데 가온미디어가 아마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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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지금 이제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일단 주가 올라간 좀 최근 배경은 뭐 실적도 있는데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관련 인공지능 가야죠. 그런 AI 또 확장기기. 아 AI 대장주예요? 네. 아니 대장주는 진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인공지능 솔루션 사업도 하고 있어요. 뭔 얘기하면 꼭 대장주를 대장주인지는 그것까지 제가 보니까.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어쨌든 실적도 좋은데 네. 약간 이제 테마도 좀 일부 있잖아요. 있죠, 성장하는 있죠. 쪽에 메타버스나 네. 인공지능 아, 그런 진짜. 것까지 좀 가미가 되다 보니까 네. 주가가 굉장히 좀 견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견조했다고요 지금? 아니 주가가 굉장히 견조했어요. 작년 작년 그 가을에 8월 뭐 9월에 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NFT 한참 아 그때 관련주로 됐구나. 네, 그래서 그때 주가가 작년 연초 주가가 6천 원대였어요. 네, 근데 3배 정도 올라갔어요. 3배 올랐었네. 네. 그때 샀구나. 그때 샀구나. 저점 대비 3배 올랐을 때 정확히 18,000원대. 네? 피래침 나왔을 때가 2만 원인데 아... 네. 한 번도 평가이익은 없었지. 사자마자. 없죠. 어. 플러스는 단 한 차례도. 아, 없었어요. 하루도. 단 한 차례도 플러스는 네. 없었지. 뭐 제 기억에는 없어요. 하여튼. 18365 이후로는. 그러니까 나눠서 사란 말이야. 아, 이 네. AI 대장주구나. 천만 원이면은 백만 원씩 열흘에 나눠서 써봐. 절대 그 단가는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렇게 나눠서 샀으면은 단가가 한 16,000원까지 내려왔을 걸. 근데 뭐 알겠습니다. 이게 대장주는 고은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도 지금 시총이 2천억 초반이라서 PER이 한 11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싼 건 아니죠. 비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성장하는 산업이라면. 네. 그래서 이제 관건은 이 실적이 유지되냐죠. 계속. 이 정도면 가치주 아닙니까? 아니 가치주는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네. 한 가지 근데 제가 좀 보면서 약간 단점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분명히 회사에 현금은 있지만 부채가 조금 많아요. 부채가 이제 자본보다 많은데 잠깐 제가 이제 재무제표 이게 보니까 그 단기 차입금이나 갚아야 되는 이자 지급성 부채 있잖아요. 그게 한 900억 정도 되는데 현금성 자산이 500억에서 600억 정도 돼요. 아이, 그러니까 뭐 약간의 문제 없고 그 부채가 좀 많은 거. 그게 좀 약간 오게 티가 아닌가. 아니, 노 프라블럼. 그렇게 좀. 아, 그 부채 없는 회사 오히려 문제 안 그렇습니까, 우리 형님?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지. 네, 왜냐하면 그 부채를 일으켜서 네. 그 부채의 비용보다도 더 큰 네, 영업이익을 네, 올린다. 그게 비즈니스의 본질이거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 회사가 그런지는 이제 뚫쳐봐야 되겠지. 네. 아이, 계속 돈을 번다면 괜찮죠. 근데 이제 네. 지금 보면 약간 그 이 기업의 그 실적이 좀 들쑥날쑥한 게 좀 단점이에요. 들쑥날쑥? 그러니까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200억 났다가 2018년도에는 90억 났다가. 그건 좀 다이나믹하다라고 표현해주면 어떨까요? 다이나믹. 그리고 영업이익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너무 적어요. 그 투자를 많이 결국 이제 부채가 좀 많아서 그런 거죠. 이자를 좀 낸다.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이제 이게 약간, 저희가 뭐 막 분석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네네. 주식이라는 게 꼭 그 일반 론에 의해서 움직이진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건 절대 투자 판단을 네, 하는 건 맞아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몇 가지를 고려하시는 점을 이제 그 우리 그 연미사께서 설명해 주는 거니까 가온 미디어가 비싸다 싸다라는 네, 얘기는 그렇습니다. 절대 네, 그런 네. 얘기는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30몇 퍼센트 물려 있는 정프로의 입장에서 보면 뭐든지 지적해도 저항하고 싶은 거지, 그지? 네? 아니 뭐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아니 보고는 있나? 안 봤어요 사실. 안 봤잖아. 언제 올라가나 그것만 이제 한번 체크했죠. 네. 그러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아 근데 저는 진짜 그건 줄 알았어요. 가요 가온 차트. 아, 가온 차트라고. 근데 난 그건 줄 알았어. 아, 그래서 난 엔터 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노래방 기기 만드는 데인 줄 알았던 거 아니야? 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어? 했죠. 아, 노래방. 그런 것도 가능하고. BTS가 또 막 이렇게 사주고 뭐 이럴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 미디어 그룹은? 네, 뭐, 미디어 이름 딱 미디어잖아요. 콘텐츠 미디어 그룹. 아, 그 성장 산업이겠지? 성장 산업이죠. 아, K-팝인데. 그게 조금 그러니까 작년에 그 이게 기사 찾아보니까 제2의 자이언트 스텝이란 얘기가 있었나 보네요. 아, 그렇게 이제 네, 그렇게 이제 다각화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네. 그래서 작년 8월에 그 기사가 좀 있어요. 아, 그럼 됩니다. 그때 한번 확 그래서 올라. 아, 되는 회사예요, 그러면. PR이 조금 높은 편이네. 17배? 아, 근데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아, 동일 업종 PER이고요. 네. 작년에 왜냐하면 작년 단기 순이익이 190억인데 올해 지금 현재 시총이 2,200억이에요. 10배가 안 되는구나. 10배 안 되죠. 아니 10배 그쪽, 조금 넘어. 10배 넘습니까? 네. 11배 정도? 11배 정도. 그럼 뭐 네. 그렇게 부담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메타버스 섹터면 비싼 거라고 시장 평균 정도니까. 네. 아, 시장 평균 한참 못 미치죠 지금. 이건 가격 저는 이게 상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주가의 정상화라고 봅니다. 앞으로 한 30% 네. 정도 올라가야 되는 게 네, 여러분 좀 정상화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생부가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토론망 토론망이 지금 가온미디어 회사에 아 근데 네이버에서 종프로한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이버 중소방이 이렇게 활성화 조용히 했었거든 원래. 3일에 한 번씩 글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하루 만에 지금 뭡니까? 네이버 이게. 종토방의 트래픽이. 아, 야, 네이버 섭섭합니다. 네이버 정말. 네. 이런 식이면 나 네이버 주식 사는 수가 있어요. 아니 그 CEO 체제도 이제 또 출범하셨던데. 네. 자사주 하셨더라고. 네, 자사주 하실 필요 없어요. 정프로를 좀 어떻게. 정프로. 해주세요. 자 일단 오늘은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정확히 내 주식을 좀 알고 사자는 네. 오늘 교훈 하나를 또 배워갑니다. 아니, 네. 최소한 정프로 이거는 지킵시다. 앞으로 주식 살 때 이게 도대체 뭐 해서 돈 버는 회사인지는 네.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할 거예요. 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 봐. 이렇게 전화로 예를 들면 여보세요. 예. 그래? 그러면서 동시에 전화 받으면서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그치? 아니 그렇게 뭐 누구 말 듣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자 네이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주총이 이제 아마 이번 주에 다들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디를 갈진 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슈퍼 주총데이 정프로의 행복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징징쇼 네.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오늘 좀 많이 늦었네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